크롬 20의 사인이 담긴 CD와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또 콘서트를 하시는데 맞습니다. 콘서트 맞아요. 티켓을 또 맞습니다. 두 매가 들어가 있고 이야. 직접 메일을 드릴 텐데 맞아요. 이분들의 음성이 들어가 있고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성함을 담아서 보내드릴 수 있는 보이스 메일까지 해서 이 모든 혜택을 누려보시는 스탠다드가 15만 원에 준비가 되는데 한정 판매입니다. 오늘 딱 10분만 가져가실 수 있어요. 이 10분이 제가 알기로는 MD님 이거 전세계 10분이죠. 전세계 그냥 전세계 우주 통틀어서 10분만 가져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지금 방송 시작과 동시에 벌써 판매가 됐어요. 아. 스탠다드. 그리고 지금 하나 더 보여드리자면 여기서 좀 업그레이드 버전이 있습니다. 음원과 사인 CD 그리고 콘서트 티켓, 아티스트 보이스 메일과 더불어서 아카펠라 버전의 음원이 하나 더 가고 그리고 오프라인 처음에 이벤트 티켓이라고 이름이 조금 어렵게 돼 있지만 이거는 거의 뭐 팬미팅과 맞습니다. 같은 맞아요.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가까운 거리에서 해보실 수 있는 이런 팬미팅 티켓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프리미어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대. 이거는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게 잔 세 분. 맞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벌써 구매를 하셨어요. 그럼 남은 건 두 분. 그쵸? 자, B2님께서 또 HO님 또 콘서트 너무 기대된다고 하시고 B2님도 이제 아니 너무 혜자스럽네요. 혜자스럽다고. 이게 진짜 이 가격대에 많은 것들을 담고 있다. 우리 또 뭐 프롬트티 분들이 또 팬분들이 보신다면 네. 아니 음원도 갖는 것도 한정판의 음원을 갖는 것도 굉장히 대단한 일인데 맞습니다. 어떻게 사인 CD에다가 콘서트 티켓에다가 또 보이스 메일까지 성함 담아서 이렇게 보내주냐고요. 자 오늘 한정판매니까 조금 서둘러서 여러분들께서 예, 선점을 하시길 바라겠고 자 이제 레이블 소개를 했다면 네. 각자 개개인 여러분들의 소개를 또 우리 엘프렌즈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을 또 처음 뵙고 할 수도 있으니까 소개를 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인사만 일단. 네. 엘하. 엘하. 아 역시 센스 있어. 센스 있어. 저는 오늘 주인공입니다. 주인공. 제가 바로 그 아티스트. 네. From 20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좋습니다. 아 엘하.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 웨이크 클럽에 소속돼 있는. 네. 같은 레이블 헬로 글룸이라고 합니다. 어 좋습니다. 잘생겼다. 자 이거 잘생겼다. 잘생겼다. 아니 근데 지금 저희가 뭐 성함을 말씀드리고 네. 이렇게 좀 이렇게 간단한 소개를 드렸지만 우리 PD님이 아마 이분들의 이력 같은 거를 띄워 주실 거예요. 어떤 또 활동을 했었고 하시는데 이 대단한 이력을 또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게요. From TNT, 싱어송라이터이자 비디오 디렉터, 막 뮤직 비디오를 만들고 그래요. 그렇죠? 맞습니다. 자, 발매 앨범부터 시작해서 왜 다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앨범을 한두 번 낸 게 아니죠. 맞습니다. 참여 앨범이요. 네. 더 보이즈. 네. 뭐 박지훈 씨 가이드도 하시고 코러스도 하시고 보컬 디렉팅까지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거든요. 완전 엔터테이너 분들. 엔터테이너. 잠깐만요. 뭐라고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한정판의 프리미어. 프리미어는 세 개 중에 지금 딱 하나 남았대요. 하나 남았어요. 어떡해요? 여러분. 네. 어떡해요? 한 분 남았습니다. 한 분이 직접적으로 팬미팅까지 만나보실 수 있는 거예요. 자, 한 분 남았습니다. 뉴엑스님, 잘생겼다. 자, 추리해보자. 친구분 아닐까? 그니까요. 혹시 친구인가? 진짜, 진짜. 아니, 방금 전에 그 이력 보셨잖아. 프롬 TNT 분도 그렇고, 이제 옆에 있는 또 우리 또 헬로글룸 씨. 아, 헬로글룸 씨도 이력 한번 띄워드리면 어마어마하신 분이에요. 맞습니다. 자, 소개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요? 이게 또 본인 입으로 또 얘기하기가 좀 이야. 쑥스럽지만. 동생이 맞죠? 네, 동생이 동생 잘 함정함을 했어요. 제가요? 네, 어떤 친구다. 헬로 글룸 더메이크 클럽 CEO 대표님이에요. 와, 대표님 프로듀서 싱어송라이터. 야, 나는 제 앨범에 네. 모든 곡을 프로듀싱 해준. 야, 능력자. 음악 천재입니다. 음악 천재, 프로듀서, 싱어송라이터. 근데 저는 사실 프로듀서도 정말 대단하고 싱어송라이터도 굉장히 대단한데 저는 저 위에 있는 CEO. CEO가 너무 굉장히 부러운
아우 사장님 나오셨군요. 아유, 귀한 발걸음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이 누추한 곳에 또 와주셔가지고. 네. 야 이제 사장님이 잘생겼대요. 아 예, 그럼 사장님이 잘생기잖아요. 오, 그곳은 장사가 잘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정말 잘생긴 사장님을 모시고 또 방송을 또 진행을 하겠고요. 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NFT 음원을 소개를 해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따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음악을 들어보셔야지 그 소장 가치를 느끼시고 어, 음악 괜찮은데 내가 전 세계에서 10개뿐인 이 음악을 내가 한번 소장을 한번 해볼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음악을 먼저 한 1분 먼저 미리 듣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틀어주세요. 자 들어봅시다. 나 영어를 아 근데 진짜 굉장히 트렌드해요. H.O 님도 노래 너무 너무 조랑 이렇게 오타도 내주시고 노래가 너무 고퀄이라고 저도 딱 듣는 순간 굉장히 트렌디하고 고퀄이고 오 진짜 세련됐다라는 그런 얘기 그런 느낌을 확 받았어요. 여러분들께서 이 방금 화면에 보셨던 그 음원 NFT를 받아가시는 거예요. 가져가시는 건데 이거는 한정판 말씀드렸다시피 수많은 분들이 가져가실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내가 이 음원을 가져가서 어떻게 할 거야? NFT잖아요. 근데 지금 NFT 샵을 보신 분들은 이 NFT에 대한 가치 또는 뭐 NFT가 어떤 건지를 알고 계시지만 오늘 엘프렌즈 여러분들 중에 또 처음 들어오신다든지 요즘에 또 이게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NFT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NFT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께 간단한 소개를 한번 올려볼게요. NFT란 무엇인가요? 라고 하면 이제 영어 잘하시는 분 중 한번 읽어주시고요. non-fungible token,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 말도 어렵잖아요, 사실. 맞아요.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건데요. 어찌됐든 뭐 작품이라든지 예술 작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유 넘버를 부여하게 되고요. 그거는 누군가가 복제를 하고 뭐 수정을 하고 뭐 훔쳐가고 할 수 없는 그 고유의 넘버가 적혀 있는 그 대체가 될 수 없는 어떤 소장 가치가 있는 그런 상품과 물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형일 수도 있고요. 자 예를 들자면 제가 이 셔츠를 예를 들어서 뭐 스파땡땡에서 샀어요. 스파땡에서. 그런데 이제 뭐 돈만 주면 이 셔츠 똑같은 거 누구나 살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길을 가다가 프롬트엔티를 만났어. 근데 여기다가 등에다가 직접 친필 사인을 받아. 네. 그러면 이거는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이 셔츠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NFT가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 시리얼 넘버가 부여된 그거는 나만 소장할 수 있기 때문에 다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장 가치를 느낄 수 있는 NFT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여러분들께서 소장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NFT를 소장을 했어.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소장했어. 이거 어디다 쓰는 거야? 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요. 굉장히 계실 테고 계속해서 이제 설명을 좀 도와드리자면 NFT는 어디 보관되나요? 그러면 지금 롯데홈쇼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음원을 구매를 하셨어요? 근데 롯데홈쇼핑은 어플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사실 NFT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가상화폐 거래소의 어플이라든지 이런 NFT 거래소 같은 것들을 뭐 다운받아서 가입을 하고 뭘 하고 이게 아니라 롯데홈쇼핑 같은 경우에 제가 한번 쉽게 보여드리자면 너무 쉬워요. 홈화면에서 마이롯데 눌러주시면 제가 한번 가까이 가서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NFT 지갑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바로 눌러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갑이 있어요. 만약에 지갑이 없다
그러면 지갑 생성이라고 떠 있을 거예요. 버튼 한 번으로 여러분들의 지갑을 생성할 수 있는데 이곳으로 여러분들의 NFT 작품들, 예술 작품들이 보관되는 겁니다. 보관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걸 보관해서 뭐 구워 먹나요? 삶아 먹나요? 하시는 분들 어떻게 아유 내가 그럼 갖고 있으면 뭐가 되는 건데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말씀을 드리자면 이 NFT 지갑에서 갖고 있으면 나중에 요즘에 메타버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맞습니다. 뭐 가상의 공간들이 펼쳐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미술 작품이라든지 음원 작품들을 전시도 할 수 있고요. 다른 내 것으로 전시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과 공유도 할 수 있고 나중에는 N차 거래까지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프롬트 우리 아티스트 분이 조금 더 활발히 활동하고 나중에 진짜 월드 클래스가 됐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지금 소장하는 그 음원의 가치가 그럼요. 엄청나게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자, 하나의 해외 사례를 제가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거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자, 2021년 4월 가수 땡땡땡은 땡땡땡과 결합한 NFT 음원을 경매로 진행하여 229만 달러의 수익을 발생시켰다. 약 하나로 26억 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것도 굉장히 대단합니다. 현재 땡땡의 노래는 이미 1200만 달러에 가까운 가치에 도달했으며 팬들이 이 가치의 절반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자, 이거는 글쎄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가치는 얼마 정도 올라갈지는 저는 사실 뭐 상상할 수는 없어요. 자, NFT를 어떻게 활용 가능한가요? 라고 말씀드리는 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갑에서 소장을 평생 소장을 하시고 미술 작품을 만약에 집에다 보관을 하면 실수로 누가 손님이 와서 깨뜨리거나 또는 뭐 뭔가 충격에 의해서 훼손이 되거나 찢어지거나 할 수 있는데 NFT 지갑 속에 있으면 안전해요. 평생 없어질 이유도 없고 내 지갑에만 온전히 그 예술 작품들을 보관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사실 NFT 시장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NFT를 결제를 하려면요. 예술 작품들을 내 것으로 소장을 하려면 굉장히 절차가 복잡해요. 맞습니다. 원화로 구매가 안 됩니다. 보통 뭐 가상화폐를 다시 구매를 해서 뭐 가입을 해서 개설을 해서 그거를 가상화폐로 구매를 하고 소장을 하고 또는 뭐 거래를 하고 할 수 있는 건데 롯데홈쇼핑의 가장 큰 장점은 원화 결제가 돼요. NFT가 카드 결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여드리는 스탠다드와 프리미어도 그냥 원화로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라는 거. 벌써 근데 한 장판 세 개 중에 두 개는 판매가 됐다라는 거. 댓글에도 있는데 네. 오늘 방송이 너무 유익한 것 같아요. 아, 유익한 것 같다. 유익한 것 같다. 너무 유익한 방송이야. 알아가셔야 돼요. 요즘에 또 NFT가 대세이기 때문에 그쵸. 어느 정도는 아 내가 좀 알고 소장하는 가치가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네. 아니 뭐 그 우리 레이블이 있고 우리 또 사장님도 나와 계시고 네, 아티스트 두 분도 아티스트지만 아니 그 NFT에 대해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건 또 어떤 이유인지 제가 또 MD님한테 듣기로는 또 우리 MD님이 좀 NFT 저기 좀 싱어송라이터 분들의 음악들을 또 서치하고 하고자 또 이제 네. 프롬트20님에게도 음악을 듣고 또 맞습니다. 제안을 했다고 또 하는데 어떻게 NFT 음원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작년에 시작으로 좀 되게 꾸준히 음원을 발매를 하고 있는데 네네. 너무 감사하게도 그 롯데 MD 한 분께서 네. 제 음악을 너무 좋게 들어주시고 이렇게 좀 이런 콜라보를 같이 제안을 하셨구나 제안을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원래 NFT라는 거를 사실 개념을 조금은 어렴풋이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요즘 많이 들리니까 그렇게 해서 좀 미팅을 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니까 저희 이렇게 레이블이나 저희 아티스트들로서 추구하고 있는 어떤 방향성이 저희 항상 이렇게 좀 도전하고 새로운 거 하고 약간 이런 걸 좋아해서 이거 되게 좋은 도전이겠다 우리한테도 너무 좋은 기회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하게 됐습니다. 진짜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도 좀 NFT 시장이 아직은 초창기예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관심을 가지고 시작을 하시는 분들은 먼 미래에 웃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또 NFT에 대해서 관심을 또 가지고 또 앞서 나가는 아티스트 프롬트 여러분들 많은 큰 사랑 또 부탁을 드리겠고요. 우리 사장님 또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지금 뭐 NFT에 대해서 혹시 뭐 알고 계셨나요? 아니면 이번에 또 같이
처음 알게 되셨나요, 또? NFT에 대해서 네. 관심은 있긴 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또 직접적으로 정보가 빠르시다. 또 연락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더 저희도 좀 공부했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 프롬20라는 아티스트가 네. 그냥 이제 음악만 하기보다는 굉장히 영상부터 음악까지 되게 다재다능한 아티스트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런 NFT 관련해가지고 되게 잘 어울릴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이 재능의 가치를 뭔가 다른 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NFT를 도전하게 됐습니다. 역시 대표님 잘하네요. 그런데 CEO의 마인드야. 달라. 그게 내 아티스트를 약간 좀 뭐 아끼고 사랑한다라는 그 애정이 담긴 멘트 잘 들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 역시 다르다는 걸 볼 수 있고 우리 저 엘프렌즈 여러분들이 댓글 남겨주고 계시는데 아 클로즈업 환영합니다. 또 잘생겼기 때문에 또 클로즈업 더해주세요라고 해주시고 M5님 또 모공까지 땡겨주세요. 너무 잘 오늘 팬분들이 또 많이 오셨겠다. 자 그래서. 아니 사장님 목소리 왜 이렇게 좋아요? 눈이랑 귀 호강한다. 대표님은 다르다 역시. 비님 사장님 멘트 진짜 잘하신다. 사장님이란 단어가 사실 어울리는 외모는 아니에요. 너무 좀 이렇게 또 훌륭하신 또 약간 맞습니다. 그런 어려 보이는 또 그런 영한 느낌도 있는 사장님의 말씀을 잘 드렸고요. 자 오늘 상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제 NFT 음원을 여러분들께 소장을 하시는 건데 음원만 드리는 거 아닙니다. 한정 수량이고요. 저희가 스탠다드 총 7개 그리고 프리미엄 3개 예, 이렇게 해서 총 10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프리미어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3개 중에 2개가 나갔어요. 나머지 하나. 근데 이 프리미엄을 왜 사람들이 빠르게 선점을 하냐. 스탠다드는요. 지금 음원, NFT 음원을 플러스 거기다가 사인 CD까지 우리 프롬틴티 분의 이제 케미컬 사인 CD까지 드리고요. 거기다가 콘서트 티켓도 2매 그리고 여러분들의 성함이 담긴 아티스트 보이스 메일을 또 이제 직접 녹음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요게 이제 스탠다드고 여기에다 플러스 혜택이 또 있어요. 프리미어 같은 경우에는 이 보이스 메일과 더불어서 자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요거예요. 아카펠라 버전의 음원이 하나 더 거기에다가 오프라인 청음회 이벤트 티켓. 자 청음회 오프라인 뭐야 가서 그냥 음악 듣는 거야 뭐야 하시는 분들 네. 직접적으로 거의 팬미팅과 흡수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3개 중에 2개가 판매가 완료됐습니다. 박수. 자 한 분만 이 혜택을 더 누려보실 수 있는 거야. 음원도 갖고 사인 CD도 갖고 콘서트 티켓도 두 장이나 갖고 보이스 메일도 갖고 아카펠라 버전의 그 음원도 갖고 그리고 팬미팅까지 이렇게 해보실 수 있는. 자 지금 WJ님께서 헐 실제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어 벌써 한 분 자리밖에 남지가 않았어요. 자 NFT 방송 자주 하네요. 앞으로도 자주 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찾아와 주시고요. 그리고 스탠다드도 지금 한정 판매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져가실 수가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이님 혜택 혜자스럽다. 진짜. 저희가 아무래도 좀 실제로 볼 수 있는 거냐고 여쭤보셔서 생각한 네. 말인데 최근에 이제 어쨌든 뭐 시국이 시국인지라 오프라인 행사들이 많이 없었잖아요. 맞아요. 아쉬웠어요. 저희도 사실은 영상 통해서 보고 그쵸, 팬분들을 실제로 만날 일이 최근에 잘 없었는데 네. 마침 이렇게 좋은 기회로 NFT를 하게 되면서 네. 오직 NFT 요거 리믹스 구매하신 분들만 만나서 뭔가 좀 청음회 형식으로 진행을 하게 돼서 저희도 지금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악만 가는 게 아닙니다. 이분들이 직접 가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만나면서 음악까지 들을 수 있는 청음회까지. 잠깐만요. 스탠다드도 5개 남았대요. 그러면 스탠다드 5분 그리고 프리미어 1분 정확하게 6분만 남았습니다. 방송이 거의 40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6분 자리밖에 남지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40분들 같이 달려요. 같이. 팬분들과 같이 이제 한번 달려보자 이런 느낌. 네. 콘서트 가가지고 또 함께 즐겨보세요. 우리 또 사장님 무례하시나요? 콘서트에서? 네, 우리 또 사장님 콘서트 얘기 살짝 해도 되나요? 그럼요. 무조건 하세요. 그래야지 이제 또 그렇죠. 예, 또. 사실 여기 NFT 구매자분들께 콘서트 티켓이 2매씩 나가는데 네. 저희가 요즘 또 콘서트 준비를 한창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네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죠? 저희 홍보 좀 해주세요. 저희가 사실 이제 해외에서 공연할 때보다 오. 또 다르게 준비하고 있는 점은 네. 한국에서는 이제 저희가 공연이 처음이다 보니까 오. 한번 밴드 공연을 해보자 오. 해가지고 이제 공연 전체가 이제 풀 밴드 사운드로 오. 진행이 되거든요. 생동감 있겠다. 진짜.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그냥 밴드 합주하면서 공연을 굉장히 잘 준비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 확실히 뭐 저도 뭐 공연장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하곤 했지만 밴드 분들이 있는 거와 맞아요. 그냥 음원으로 콘서트 하는 거와는 조금 차이가 큽니다. 맞아요. 확실히 생동감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밟는 그 드럼의 베이스와 직접적으로 뜯는 그 베이스 음과 이런 것들을 들어보시면 맞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쿵쾅. 자 그렇다면은 하나 뭐 약간 좀 오픈을 할 수 있나요? 그 콘서트에 오시면은 볼거리 중에 아. 하나 정도 뭐 요거 볼만하다 아. 뭐 아. 노래 이외 것들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아. 노래 중에 또 뭐 약간 좀 새로운 장르에 뭐 도전한다라든지 약간 좀 재미거리가 있다든지 요거 하나만 딱 하나 오픈할 수 있을까요? 뭐 일단 사실 뭐 이번 케미컬이라는 노래도 그렇고 네. 프롬20의 많은 곡들을 대표님이 같이 작업을 해주셨는데 네. 아마 처음으로 저희가 이제 함께 부르는 버전의 최초인가요? 그쵸 최초죠. 최초로 이제 저희가 합동 무대죠. 사실 둘이 레이블을 하곤 있지만 네. 무대 위에서 뭔가 음악을 같이 한국에서 한 적은 한 번도 없어가지고 야 그거를 최초로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거네. 그쵸. 서로의 노래를 서로 같이 부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건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어찌됐든 콘서트 티켓은 두 매를 드리기 때문에 네. 와 친구분이랑 같이 가가지고 또 이렇게 또 두 분의 매력에 좀 흠뻑 또 빠져가지고 또 그분들이 또 팬 나올 때는 또 찐팬이 돼서 되셔가지고.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합니다. 네, 지아이님 라이브로 들어보고 싶네요는 yeah. 콘서트 가서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콘서트 가서. 자 그래서 보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그 NFT 음원 상품을 여러분들께 미리 듣기를 잠깐 간략하게 소장하시는 분들은 풀로 들으실 수 있고요. 자 오늘 어떤 음악인지 내가 진짜 소장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나중에 향후에 이제 프롬트윈트의 이 아티스트의 그 활동으로서 더 활발해진다면 이 음원의 가치는 또 어떻게 올라갈지를 또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서 음악을 한번 감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미리 듣기 1분 틀어드릴게요. 뮤직 큐. 자 들으셨나요? 야 박수 한번 치고 갈까요? 자 방금 들으셨던 NFT 음원 케미컬이죠 케미컬 맞습니다. 네. 뭐 영어로 단순히 뜻을 따져보면 화학적인 맞습니다. 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곡인지 살짝 한번 소개를 들어볼게요. 케미컬이라는 곡은 그 이제 이게 연인 사이에서 우리 그 사이에 케미가 있다는 그런 케미컬이에요. 이게 그렇구나. 약간 영어에서 쓸 때 너와 나의 케미컬이 있다. 이게 화학 반응이 튄다. 약간 뭐 이런 뉘앙스죠. 근데 이제 제 가사는 더 이상 너에게 케미컬이 없다. 그런 조금 속상한 노래입니다. 야 속상한 노래였구나. 너한테 더 이상 케미컬이 없다. 야 난 기대했지. 뭔가 이루어지는 음악인 줄 알고. 난 너가 싫어. 약간 이런. 그런 거예요. 네, 그런 음악이고 네. 원곡 자체는 어쨌든 지난달에 발매가 됐기 때문에 시원한 여름을 노린 청량 썸머송이고요. 진짜 그런 느낌이 있어. 네. 약간 시원한 느낌이 있어. 사운드 자체가. 특히 또 NFT 리믹스 버전은 또 우리 또 프로듀서님이신 헬로블룸 프로듀서님께서 또 더 멋있게 EDM 사운드도 넣고 해서 편곡을 해주셨는데 설명 한번 해주세요. 사실 케미컬이라는 노래 자체가 프롬 20가 한 음악들 중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이 타이밍에는 뭔가 색깔을 많이 보여줬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대중적이고 모든 사람이 듣기 편한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슬픈 가사에 약간 신나는 그런 비트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렇게 작업을 했는데 NFT 음원 같은 경우는 좀 더 들으면서 약간 재밌는 요소들을 되게 많이 넣으려고 했고 기존 곡이 약간 청량하고 드라이브 할 때 듣기 좋다면은 NFT 음악은 좀 더 러닝 할 때 듣기 좋은 느낌. 막 정말 달리고 싶을 때 듣고 저는 이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듣고 이 음원을 듣고 그 생각도 했어요. 살짝 리미스가 가미가 된다면 한 내년 월드페 이런 곳에서 함께 수만 명의 관객분들과 뜸치뜸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만큼 맞아요. 청량감이 있고 여름에 또 잘 어울리는 노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꾸준한 활동으로 한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월드페 이런 곳에서 여름 축제하면 또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그쵸, 거기서 또 함께 무대하는 모습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네. 자, HO님께서 보이스메일로 저도 입덕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데 입덕하세요. 자, 스탠다드를 구매를 하셔도 프리미어를 구매를 하셔도 저희가 보이스메일을 보내드릴 겁니다. 네. 입덕을 하실 수밖에 없으실 거고요. 자, HO님은 제가 성함은 모르겠지만 HO님 이라고 하시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짧게라도. 짧게라도. H1님 안녕하세요. 제 음악 잘 듣고 계신가요? 사랑합니다. 이야.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름을 담아서 여러분들께 지금 방금은 아이들을 담았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입덕하실 수밖에 없게 이렇게 달콤한 목소리로 거의 뭐 성시경 선배의 잘 자요 그런 느낌의 또 약간 그런 보이스 메일을 또 보내드리니까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BL님 내년이 기대됨이라고 하십니다. 내년 월드페에서 만나요. 야! 벌써 신났어 신났어. 저 지금 심장 녹았어요. H.O.님 입덕 입덕. 네. Y.E.님도 아 너무 부럽다. Y.E.님까지는 해드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다 해드려야 돼. Y.E.님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이제 수다를 떨고 있는 동안에 저희가 오늘 한정수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자, 전 세계에서 단 10분만 가져가실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이 NFT 음원은 딱 10분만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중 벌써 5분이 구매를 하셨고요. 남은 건 5장. 단이 5개. 자, 스탠다드와 프리미어가 나눠져 있는데 스탠다드가 4개 남았고요. 프리미어가 하나밖에 남지 않았어요. 왜 프리미어가 하나밖에 남지 않았을까를 한번 따져보자면 스탠다드가 위에 보시는 것처럼 NFT 음원, 케미컬 음원, 미리 듣기 1분 들으셨죠? 풀 음원으로 여러분들께서 소장을 하시는 거고요. 고유의 그런 넘버링이 부여가 된 여러분들의 음원입니다. 여러분들만 가질 수 있는 그 음원을 받아가시고요. 케미컬 사인시디 우리 프롬트엔티 분이 직접 사인이 친필 사인이 된 사인시디도 드리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죠. 두 분이서 최초로 노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콘서트 티켓도 두 매를 드리고요. 방금 전에 HO님이 진짜 심쿵하셨던 아티스트 보이스 메일까지 담아서 드려요. 그런데 프리미어가 하나밖에 남지 않았던 이유는 5번, 6번 때문이거든요. 이제 케미컬 이 보컬 아카펠라 버전의 음원을 하나를 더 드립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그러면 음원을 하나가 아닌 두 개를 소장하게 되시는 거고 자 그리고 오프라인 청음회 이벤트 티켓 같은 경우에는 말이 어려워요. 가서 뭐 직접 가서 내가 뭐 헤드폰으로 음악을 듣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떤 장소에 가가지고 스피커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듣는 건지 청음회 어려울 수 있으나 쉽게 말씀드려서 이분들과 팬미팅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하나밖에 남지 않았어요. 제가 혼자 생각해봤는데 네. 프리미어가 저희가 세 장이잖아요. 그럼 사실 정말 세 분과 맞아. 이게 막 대형 규모의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가까이서 볼 수 있는 팬미팅이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더 그러니까 뭔가 멀리서 누군가 다 똑같이 그분을 맞아요. 바라보고 뭔가 뭐 1대1로 뭐 얘기를 나눠볼 수 이런 게 아니라 막 맞아요. 이게 다중의 관객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세 분이라니까요. 세 분? 세 분 중에 지금 두 분이 벌써 선택을 하셨고 한 분 자리만 남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HO님도 그렇고 Y님도 그렇고 진짜 처음회가 내가 처음회가 팬미팅 이분들과 함께 거의 독대에 가까운 그런 자리를 해보실 수 있는 프리미어 인기 너무나 맞습니다. 좋고요. 스탠다드도 지금 인기가 좋게 나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떠세요? 이 그러면 우리 프리미어를 네. 선택하신 분들 이미 두 분이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처음에 팬미팅을 하게 되면 아, 뭐 하나 뭐 요 정도는 해드릴 수 있다라는 거를 살짝 살짝 맛보기로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사실 저희도 너무 팬분들을 오랜만에 좀 가까이서 설레겠다. 이게 뵙고 싶고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거든요. 네. 팬들이랑 얘기하는 게 되게 좋아요. 소통하는 거. 대화해 보면 너무 기분 좋고 감사하고 이런 행복한 마음이 많이 들어서 일단은 대화를 좀 많이 이렇게 눈에 보고. 대화를 직접 해. 대화를 정말 많이 해보고 싶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NFT 리믹스 관련 청음회다 보니까 네. 좀. 음악적으로 제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비하인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신 분들한테만 제가 이런 생각으로 이런 곡을 만들었고 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고 이런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진짜 이거는 제가 쭉 들어보니까 다시 정정할게요. 이건 팬미팅도 아니에요. 이거는 거의 뭐 데이트에 가깝지 않나. 그렇게 대화를 또 이렇게 나누고 네, 팬미팅이라는 거 사실 뭐 여러분들 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줄을 서서 또 뭐 사인 CD 받고 악수 한번 하고 네 건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행복하세요. 화이팅. 이게 아니라 서로 막 대화도 해보고 맞아요. 우리가 한 3년 동안 힘들었죠. 어떻게 지내셨어요? 부터 시작해서 부모님 잘 계시죠? 이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대화까지 그쵸. 딥하게 해보실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이런 우대 혜택을 누려보실 수 있는 게 바로 프리미어 자리는 한 자리 남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네. 그리고 저희가 방송 시작 35분이 지나고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혜택이 있는데 네. 제가 깜빡하고 말씀을 못 드렸다. 방송 중에 혜택이 있어요. 어떤 거냐? MD님 이거 구매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드리는 거죠. 자 지금 이 시간 NFT 음원 이 지금 스탠다드든 프리미어든 구매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네. 퀴즈를 통해서 콘서트 티켓을 두 분을 뽑을 거예요. 드릴 거예요. 그냥 무료로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참여만 하셨는데 받아가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나눠 드릴 거냐. 제가 짧은 TMI 퀴즈를 통해서 공연 티켓을 드릴 거예요. 네. 자, 어떤 질문을 좀 하면 좋을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질문 하나 내보는 거 어떨까요? 제가 서로 해주는 거예요? 아니요. 이분들께. 우리 지금 엘프렌즈. 자,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자, 맛배기 퀴즈예요. 이거는 드리는 거 아닙니다. 공연 티켓 드리는 거 아니에요. 자, 지금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엘크루 박상우의 생일은? 8월 8일. 땡. 그렇게 찍으면 어느 세월에 365개 모수가 있죠? 자,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우, 내가 네 생일을 어떻게 하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초록색 창에 박상우를 일단 쳐보는 거죠. 그런 분들 굉장히 똑똑하신 분. 저도 방송인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치면은 생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맞추시는 분 있어요. 네. 제 생일은 4월 16일입니다. 이렇게 맞추시는 분들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SS님은 제가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방구석 콘서트 어떻게 찾아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TMI 문제를 두 분이서 한 분씩 해서 이렇게 콘서트 티켓을 그냥 무료로 드리는 네. 그런 깜짝 이벤트를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 텐데 저 생각났어요. 생각났어요? 네. 퀴즈 갑니까? 네, 저 퀴즈 하겠습니다. 자, 콘서트 티켓을 달려있습니다. 우리 프롬틴TV분의 내주시는 이 TMI의 퀴즈 과연 무엇일까요? 프롬20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은? 가장 좋아하는 색깔은? 저 쉽네요. 그 정해져 있고 굉장히 애매한 색깔 아니죠? 아니요. 딱 그냥 무슨 색? 오케이 되게 쉽습니다. 되게 쉬운 색깔이라고 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빨강 나왔어. 빨강 자 땡. 자 어떻게 다 비껴나가지? 잠깐만. 레몬색 아니에요. 색깔 빼고 땡. 나왔는데 보라색 아니에요. 땡. 진짜 노란색 아니에요. 핑크 아니에요. 뭐야 쉽다면서. 쉬운데 어떻게 된 거야? 유명한 색 하나만 안 나왔어. 자 잠깐만. 진파랑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진파랑 네, 정답. 야 잠깐만요. KL님이신가요? 네. 자 KL님은 콘서트 티켓 드릴게요. 근데 진짜 정확해요. 그러니까 제가 파랑색이라고 생각 답은 하고 있었는데 네. 사실 더 디테일하게 하면 저는 진한 파랑색을 좋아하거든요. 아 진파랑. 네. 그러면 진짜 정확하게 맞추신 거다. 네. 정확하게 맞추신 거다. 자 그러면 우리 MD님, KL님 혼자 가실 수 없잖아요. 두 장 드리나요? 두 장. 오케이! KL님!
친구분 모시고 가세요. 가가지고 두 분에서 최초로 또 이제 듀엣 무대도 한번 여러분들께서 직접 직관을 하시고요. 자, 피엘 머리색은 핑크인데요. 노랑을 좋아할 줄 알고 또 그렇게 해서 짐작해서 맞추셨는데 자 이렇게 하면 또 아쉽잖아요. 네. 하나 더 갈까요? 네. 야 TMI 퀴즈 우리 또 네? 사장님께서 우리 뭐 아티스트 분에 네. 관련된 TMI도 좋고요. 네, 우리 사장님 본인의 직접 TMI를 하셔도 좋고요. 오늘은 저희 아티스트의 날이니까. 네. 오, 이렇게 또 사랑하고 아끼는 이 마음을 담아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 해주세요. 저희 아티스트의 정규 앨범 네? 타이틀곡엔 제임스 딘이라는 곡이 있어요. 네. 질문이 살짝 잠깐만 네. 제임스 딘이라는 곡이 있어요. 정규 앨범의 하지만 타이틀곡. 정규 앨범의 타이틀곡은 두 곡입니다. 아 타이틀이 두 곡이다. 네. 나머지 한 곡의 이름은? 나머지 한 곡의 노래 제목은 무엇일까? 지금 이제 손 빠른 사람이 이걸 타가는 거야. 검색해보겠죠. 파이팅! 제임스 딘! 두 번째! 이번 트랙이 뭐야? 이러면서 지금 빠르게 지금 검색을 해보시는데 요거는 이제 네. 스피드 게임. 네. 자, 또 다른 타이틀곡의 이름은? 검색하시면 안 돼요. 아니 지금 대한자전거연맹에서 나오신 게 아니라 이분은 거의 뭐 심판연맹에서 나오셨나요? 그러게요. 검색하시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검색해서 찾아야지 우리가. 자 이렇게 해서 다음이 먼저 다들 검색하러 가셨나 봐. 맞아요. 지금 이게 채팅이 조용하다는 건 전부 다 이거는 거야 지금. 빨리 찾을 거야. 방송을 나가신 거 아니겠죠? 아니 나가시지 않았어요. 나가시지 마세요. 아 맞아 나갈 수 있어. 왜냐면은 네. 그 우리 엘라이브를 이제 틀면은 요것만 저기 틀어지거든요. 그 창을 다시 껐다 들어와야 될 수도 있어요. 다 나 빠르게 나가버리고 있다. 나가지. 너무 어렵나? 우리 좀 기다려보죠. 들어오실 때까지. 네, 저희 그동안 뭐 곡에 아까 질문에 네. 두 분 아이돌인가요? 라는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한 번 더 자기소개를 할까요? 네 좋아요 좋아요.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 아 좀 길게 해주세요. 저는 누굽니다. 에서 끝나지 말고 먼저 해주세요. 저는 어떤 일을 하고요. 저는 날가 매치고요. 저는 뭐 좋아하는 건 이거고요. 어떤 TMI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더 웨이커 클럽의 대표이자 CEO! 아티스트 그리고 프로듀서를 맡고 있는 헬로글룸이라고 하고요. 네. 저는 25살인가요? 이야! 25살이고 성공한 사장님. 네. 끝이에요? 끝입니다. 본인도 음악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음악 하는 거 좀 아니 싱어송라이터 프로듀서 이런 거 돼 있던데 저는 뭐 또 어떤 음악을 추구하고 어떤 음악을 만들고 또는 어떤 음악을 또 부르기도 하고 합니다. 라는 걸 또 얘기해 주시면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음악을 가리지 않고 좋아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음악들을 많이 하고 제가 소개를 할게요. 올라온 네. 좋습니다. 원래 전 프론트엔디 소개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소개해 줄까? 사실 서로 하는 거예요. 되나요? 원래 본인은 하기에 약간 좀 민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 옆에 있는 프론트엔디란 아티스트는 네. 비디오 디렉터이자 그리고 음악을 함께하고 있는 싱어송라이터고요. 네. 그리고 현재 정규 앨범도 발매를 했었고 작년에는 네. 올해에는 싱글 앨범을 또 두 장을 발매했어요. 최근에는 케미컬이라는 노래가 나왔었고 여러분 또 많이 들어주세요. 갑발한 상승세를 아주 이어가고 있는 아티스트거든요. 요새 좀 상승세를 타고 있거든요. 상승세요? 지금 해외에서도 굉장히 상승세를 타고 있고 네. 그리고 유튜브도 프론트20가 굉장히 검색. 검색. 아주 조회수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네. 자신이 하고 싶은 예술을 음악이랑 영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그런 아티스트입니다. 야 진짜 본인 소개는 한 20초 한 것 같은데 아티스트 소개를 거의 한 2분 정도 이렇게 아티스트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우리 CEO님 맞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 또 맞습니다. 아티스트가 우리 또 CEO CEO 자랑을 좀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헬로글룸이라는 친구는요 25살 어린 나이지만 영 CEO 굉장한 추진력과 영 앤 리치 넓은 마음을 갖고 있는 대단한 대표님이시고 또 제 프롬20의 음악적 색깔을 많이 만들어주고 있는 엄청난 길라잡이 같은 음악 프로듀서이자 굉장히 대중적이고 좋은 노래를 잘 만들어요. 특히나 이렇게 좀 대중적이고 누가 들어도 딱 좋다 그런 꽂히는 노래라고 하죠. 그런 노래를 너무나도 잘 만드는 중독성 있는 친구고 잘생겼잖아요. 그러면 혹시 트로트 곡은 안 만드시나요? 트로트 너무 좋아하죠. 그래요? 네. 네, 트로트 곡도 이제 한번 저희 최종 목표는 트로트를 만들고 진짜요? 해봐야죠.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에브린즈 여러분 아시죠? 제 노래 찬스다 찬스 많은 또 애청도 한번 해주시고 네 우리 또
프롬20의 노래도 오늘 또 유튜브도 검색을 해보시고 어떤 맞습니다. 음원이 있는지 오늘 케미컬의 음원도 네. 너무 좋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제임스 딘 네. 이 앨범의 또 이제 타이틀곡도 들어보시고 그 수록곡도 들어보시고 그 두 번째 타이틀곡이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어. 자, 아니 우리 엘프렌즈 여러분들이 검색이 조금 느릴 수 그러니까요. 있어요. 너무 문제를 좀 어렵게 되지 않았나. 힌트를 드릴까요? 힌트를 드릴까요? 힌트는 숫자예요. 숫자예요. 네. 숫자예요. 그러면 단순히 숫자만 있습니까? 아니면 숫자와 숫자만 무슨... 있습니다. 숫자만 있어요. 네. 자, 여러분들 굉장히 가까워졌습니다. 맞습니다. 자, 숫자가 그러면 두 자리인가요? 세 자리인가요? 한 자리인가요? 두 자리입니다. 두 자리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다면은 10번부터 99번까지 있나? 자, 여러분들 맞추시면 됩니다. 한번 찍어보세요. 여러분 찍어서 맞추시면은 88 좋은데 업다운 해주세요 빨리. 다운입니다. 88 다운. 자, 다운 88보다 다운이랍니다. 맞추시면 콘서트 티켓 두 매 드려요. 76 자, 다운. 30? 30. 다운. 다운이야? 네. 네. 30보다 다운이야. 다 왔어. 나왔어요. 잠깐만 나왔어. 20, 20, 20. 네. 정답이에요? 네, 맞습니다. 정답이다. 자, PA님 축하드립니다. 야. PA님 얼떨결에 뭐야 내가? 이렇게 하셨어요. PA님은 지금 우리 이 두 분이서 이제 콘서트를 할 거예요. 네. 여러분들 콘서트 이거 띄워 주세요. 우리 PD님. 요거 저희가 공연을 할 겁니다. PA님은 지금 이 문제를 맞췄기 때문에 구매하시는 거와 관계없이 9월 17일 토요일 18시 CJ 아트 아지트 광장 여기서 두 분이 콘서트를 하는데 두 매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그냥 PA님은 그냥 맞췄다 하시면서 두 분이서 또 즐거운 시간 네. 가져가실 수 있는 콘서트 티켓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축하드립니다. 야, 이게 또 재밌다. 그러게요. 예, 지금 업다운 해가지고 또 몇 번 만에 맞추셨어. 그것도 신기해요. 그러니까. 잠깐만. 우리가 지금 수다를 떠는데 지금 한정 수량인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단 10분만 가져가실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10분 중에 지금 하나 판매되고 두 개 판매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절반 이상이 지금 나갔어요. 맞아요. 남은 게 지금 몇 개 없습니다. 프리미어 자리가 지금 하나, 스탠다드가 지금 4개 정도 남아있는데 여러분들께 혜택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어떤 거를 가져갈 수 있고 어떻게 가져가는지 한번 보여드리자면 스탠다드 먼저 화면으로 보여드리면 NFT 음원을 여러분들께서 평생 소장을 하시는 겁니다. 맞습니다. 전 세계 10분만 가져가실 수 있는 음원이에요. 여러분들 한정판 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음원을 가져가시고 케미컬의 싼 CD. 이 싼 CD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 네. CD도 아까 봤는데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요거예요, 요거. 요거 해가지고 이거예요. 이거를 직접적으로 이제 우리 PD님이 클로즈업을 해주실 텐데 CD도 굉장히 예쁘고요. 사인이 여기 바깥에 요거 이렇게 속지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 이렇게 해서 반짝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굉장히 세련됐죠. 이렇게 해가지고 사인 직접 해가지고 요 사인 CD가 들어가 있어요. NFT 음원과 친필 사인 CD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공연 포스터 보셨죠? 그 콘서트 티켓 두 매 그리고 여러분들의 성함이 담긴 정말 입덕할 수 있는 성함이 담긴 보이스 메일을 여러분들 메일로 쏴드릴 겁니다. 직접 녹음을 해서 맞습니다. 누구님 누구에서 뭐 건강하시고요 뭐 이런 것들을 보이스 메일로 보내드 이게 스탠다드 15만원 요것도 지금 4개 남았나요? 4개? 4개 오. 4개 남았고요. 그리고 스탠다드를 넘어서서 프리미어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요 스탠다드 3개 남았대요. 오. 더 나갔어요. 스탠다드 7개 중에 3개 남았어요. 야, 감사합니다. 벌써 지금 여러분들은 콘서트 티켓과 사인 CD와 여러분들만 소장하실 수 있는 NFT 음원을 가져가셨고요. 맞습니다. 보이스 메일은 여러분들의 정보가 이렇게 여러분들 성함이라든지 받는 대로 녹음해서 여러분들께 메일로 쏴드릴 거고요. 스탠다드 3개 남았고 프리미어가 이겁니다. 아까 전에 보셨던 스탠다드의 음원과 사인 CD, 콘서트 티켓, 보이스 메일 다 포함되어 있고 거기다 플러스 케미컬 보컬 아카펠라 버전 음원이 하나 더 거기에다가 오프라인 처음에 이벤트인데 이게 말이 오프라인 처음에 이벤트지 아까 말씀드렸죠. 세 분이라고. 맞습니다. 세 분에서 이분들과 함께 딥한 얘기도 나누고 맞아요. 직접적으로 또 이렇게 긴 대화도 나눌 수 있고 직접적으로 오빠 여자친구는 있어요. 물어보실 수도 있고 가족 관계는 또 어떻게 되시나요? 할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이런 게 잘 없습니다. 진짜 우리가 3년 동안 원하는 이렇게 아티스트를 맞아요. 공연을 보러 가는 것도 어려웠고 맞습니다. 특히나 가까이서 뭘 한다는 건 더 어려웠고 그런데 이렇게 좀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프롬 20 분과 함께 해서
직접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또 오랫동안 해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는 스탠다드 3개 그리고 프리미어 한 자리, 그래서 총 4분 남아 있습니다. 저 대한자전거 연맹님이 네. 몇 년도에 나온 곡이냐고 하시는데 저희가 이 롯데 NFT만을 위해서 만든 음원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그렇게 해서 롯데홈쇼핑을 위해서 웰프렌즈 여러분들을 위해서 NFT 샵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단 10분만 가질 수 있는 음원이라니까요.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진짜 지금 급상승세라고 우리 시인용 우리 대표님이 얘기해줬잖아요. 프롬티엔티는 네. 지금 급상승. 맞습니다. 해외에서도 활동을 하고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탄탄대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만약에 정말 슈퍼스타가 됐어. 글로벌 스타가 됐어. 월드스타가 됐어. 그러면 여러분들 전 세계 10개 있는 음원 여러분이 한 분이 소장하고 있어요. 그 값어치, 그 소장 가치는 와, 나중에 글쎄요. 네,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음원에 대해서 내가 소장을 하는 건데 어떤 음원인지 방송 초반에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뭐 이제 곧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어떤 상품을 소장할 수 있는지 어떤 음원을 소장하실 수 있는지 저희가 미리 듣기를 통해서 한 1분 정도 틀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은 10분이고요. 남아있는 자리는 단 4분. 이라는 거 놓치지 마시고 저희가 미리 듣기 들려드릴 테니까 듣고 판단하시죠. 뮤직 큐. 아, 지금 음악 들으셨죠? 저자 내가 이거는 소장할 만하다. 근데 이 음원은 단 10분만 가지실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이게 다른 데서 쉽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음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소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거 어떻게 되냐? 메타버스 공간이 열리면 그 음악을 여러분들께서 막 이렇게 전시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여러분들 공간에서 얼마든지 그러니까 뭐 전시도 할 수 있고 이런 거니까 나중에 뭐 N차 거래까지도 가능하다라는 맞습니다.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리미어가 빠른 속도로 나갔고요. 남은 자리는 한 자리인데 다시 한번 쭉 띄워드릴까요?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가격은 30만 원대인데 아니 NFT를 원화로 결제, 카드 결제가 가능한 정말 놀라운 롯데홈쇼핑이지 않습니까? 자, 케미컬의 NFT 음원을 소장하시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던 친필 사인이 들어가 있는 케미컬 사인 CD 그리고 두 분이서 직접 며칠 뒤에 공연을 하는 콘서트 티켓 2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의 성함을 담아서 직접적으로 녹음을 해서 여러분들의 메일로 직접 쏴드리는 아티스트 보이스 메일 맞습니다. 거기다 케미컬 보컬 아카펠라 버전으로 음원을 또 6번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직접 만나서 대화도 딥하게 나눠보고 이런저런 근황도 물어보고 앞으로 활동도 이렇게 할 것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름과 얼굴을 거의 외워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쵸. 많은 분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굉장히 맞아요. 좋은 추억이 되실 거고 맞아요. 아 이분은 평생 못 잊을 것 같다라는 그런 팬분들이 되지 않을까 아마 너무나도 좋은 기회지 않을까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십니다. 비이님께서 노래 너무 신나는데요. 그래서 뮤비도 멋짐이라고 하십니다. 저희도 이 리믹스 버전을 이 NFT를 위해서 작업했지만 네. 하면서 너무 잘 나와서 너무 잘 나와서 야 이거는 한 100분은 가져가셔야 되는데 하지만 이 가치를 위해서 정말 10분에게만 정말 이거는 많은 분들이 좀 들으시고 소장하셨으면 좋겠고 뭐 전 세계적으로 한 1000분, 만분 한 10만 분까지만도 하셔 그러면 이제 또 소장 가치라는 게 또 있잖아요. 단 10분 전 세계에서 단 10분만 가져가실 수 있는 NFT 음원입니다. 맞습니다. 구매를 하시는 즉시 여러분들 NFT 지갑 속으로 그 음원이 쏙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저희가 NFT, LLive NFT 샵을 통해서 지난번에 뭐 작가분들의 이제 그림이라든지 작품 그런 것들을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 최초로 맞아요. 음원을 선보여드리는 거예요. 음원.
그림이 아니라 음원을. 제가 듣기로 롯데홈 쇼핑에서 제가 음원 NFT가 최초라고. 최초예요, 최초예요. 없었어요. 사실 조금 부담스러워서. 아니 근데 진짜 NFT 시장 좀 아시는 분들은 우리 국내에 좀 유명한 가수분들이라든지 래퍼분들 중에서도 이 NFT에 관심 있으신 분들 맞습니다. 막 이렇게 뛰어들고 있거든요. NFT 음원에 대해서 여러분 그 아티스트가 만든 정말 소장 가치가 있는 한정 수량의 음원들을 이렇게 막 만들 활발히 만들어내고 있는데 지금 상승세인 품트윈티의 그 음원을 롯데홈 쇼핑 LIV NFT 샵 고객 여러분들 위해서 한정으로 만들어 놓은 이 음원을 단 10분만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 방송 시간이 지금 굉장히 빨리 가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5분 때 남았어요. 5분이 지나면 이분들 집에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자, 프리미어와 지금 스탠다드가 있는데 프리미어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너무나 좋은 기회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혜택이 정말 좋습니다. 음원만 딸랑 여러분들께 드린 거가 아니기 때문에. 저 프리미어에 들어있는 아카펠라 버전 같은 경우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력에도 살짝 나왔지만 제가 이제 뭐 더보이즈 분들이나 이하이 박지훈 분들이랑 제가 같이 코러스 작업 같은 걸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 이제 아카펠라 음원이라는 게 음원 반주가 없이 이제 저의 목소리 화음들 쌓여져 있는 그런 걸 들을 수 있는 트랙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그런 화음들과 이런 거를 깨끗하게 들을 수 있다고 하면 반주 없이 전 너무 갖고 싶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네. 아카펠라 음원을 넣었는데 스탠다드에는 아쉽게도 그 음원이 없어요. 프리미어에만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남았어요. 지금 벌써 나머지는 싹 다 가져가시고 단 하나 남았습니다. 맞습니다. 프리미어 다시 한번 이거 띄워주세요. 화면을 통해서 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다 가져가셨는지 딱 보시면 음원, NFT 음원을 일단 기본적으로 가져가고요. 보여드렸던 친필 사인 CD 가져가시고요. 콘서트 티켓 2매 가져가시고 여러분들 성함 담아서 보이스메일 쏴드리고 여기까지 스탠다드와 같은 혜택 구성이에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5번과 6번이 달라요. 5번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주 없이 맞습니다. 우리 아티스트의 화음을 담아서 온전히 목소리 아카펠라 버전으로 음원을 쏴드리고 그건 여러분들만 가져가시는 거예요. 단 세 분만 전 세계에서 단 세 분만 이제는 한 분이에요. 이제는 한 분만 가져가실 수 있어요. 6번은 오프라인 처음에 이건 거의 팬미팅을 넘어선 거의 뭐 데이트에 가까운 수준의 우리 아티스트 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밥이라도 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밥까지. 아니 밥을 사드리는 건 아닌데 한번 고민해볼게요 이거는.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이 이제 맛있는 거 사드리고 싶네요. 진짜 그 정도까지 여러분들과 귀한 시간을 가진다고 하십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큐유님께서 콘서트 가면 아는 척 해달라고 하시는데 큐유님 구매하셨나요? 스탠다드 아니면 프리미어? 큐유님. 스탠다드. 큐유님 콘서트 가면 아는 척 해주세요. 아는 척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롯데에서 보고 처음 보고 오셨다. 큐유. 제가 그러면 큐유라고 소리 지르시면 제가 기억할게요. 이렇게 또 해주실 거예요. 제가 네. 아는 척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오해님도 콘서트 기대 중이라고 하시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네 지금 오해님 혹시 구매를 하셨나? 그러니까 콘서트가 기대된다고 구매를 하셨죠? 스탠다드 구매를 하셨나 보다. 와주가지고 오해님 그리고 오늘 적어 가세요. 큐유님이랑 오해님 모양 오해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무대에서 그런 소리가 들릴 거예요. 오해 이렇게 소리 질러 주세요. 큐유 이렇게 하면은 맞아요. 제가 기억해요. 롯데. 롯데 쇼핑. 롯데 쇼핑 라이브. 이게 또 그게 또 기분이 또 있거든요. 맞습니다. 왜 콘서트 가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 콘서트 가서 눈만 마주쳤던 기분이 좋잖아요. 맞아요. 근데 내 이름까지 불러줘. 내 아이디까지 불러줘. 얼마나 설렐까. 여러분들 큐유님과 오해님은 정말 행운을 가져가셨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남은 시간 2분 남았어요. 2분 남았습니다. 하지만 프리미어는 단 한 자리. 맞습니다. 음원, 사인 CD, 콘서트 티켓, 보이스메일, 아카펠라 음원 그리고 데이트에 가까운 팬미팅까지. 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진짜 한정으로 여러분들께 맞습니다. 선보여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네. 이제 프롬 20
또는 뭐 우리 페이크 클럽 네. 레이블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활동 계획이라든지 앞으로 또 이런 활동을 할 것이고 또 이렇게 노력을 한번 해볼 것이다 라는 거를 또 엘프렌즈 여러분들께 네. 한번 어필을 좀 해주시죠. 저희라서 하는 소리는 아니지만 이번에 여기 보시고 네.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저희가 이제 작년에 시작한 레이블인데 그 시간 대비 진짜 저희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정말 꾸준히 아무래도 음악을 자체적으로 하고 영상도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되게 빠른 속도로 음원도 발매하고 뭐 전시도 하고 좋은 일들 하면서 되게 성장해 나가고 있다라는 말이 사실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 모습에. 그래서 좋은 기회에 이렇게 NFT도 도전해 볼 수 있게 돼서 너무 좋고 이렇게 리믹스 들으시면서 같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콘텐티랑 헬로글룸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우리 헬로글룸 우리 CEO님 네. 한 말씀 해 주시죠. 뭐 네, 본인의 얘기도 좋고 레이블 얘기도 좋고 우리 또 아티스트 얘기도 좋고 네, 끝으로 이제 한 말씀. 저희가 일단 내일 일본에 가고 그리고 돌아와서 또 한국에서 공연을 하고 네. 그리고 내년에도 지금 픽스되어 있는 일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더 좋은 일을 하려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사실 조금 어마어마한 일들이 좀 많이 준비가 돼 있어가지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그리고 저희 아티스트 프롬20 그리고 헬로글룸 모두 다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본을 가시면 일본 팬분들을 만나러 가시는 건가요? 네. 야, 근데 그럼 일본 팬분들이 이 방송 보시면 난리 나시겠다. 아니 그 팬분들은 진짜 만나서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콘서트 가서 내 아이디 불러줄 수 있어요? 스고이! 하셨을 텐데 정말 진짜로. 저희 내일 새벽에 출국합니다. 네, 여러분들 진짜 바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콘서트 가셔서 꼭 즐거운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희 이 혜택 MD님 언제까지 열어드릴 수 있나요? 이거 조금 더 열어드릴 수 있나요? 방송 끝나도 구매를 하실 수 있게 자 구매를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린다고 합니다. 스탠다드든 프리미어든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하셔서 정말 여러분들만 가질 수 있는 그 NFT 음원을 가지고 우리 페이커 클럽 여러분들과 네. 또 즐거운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계속적으로 NFT 샵을 통해서 좋은 상품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늘 함께 해주시고요. 라이브 커머스 최초 유통과 최초 오늘은 또 NFT 음원 최초 방송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엘프렌즈 여러분들 엘라이브 NFT 샵도 사랑해 주시고 우리 페이커 클럽 여러분들도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방송 진행한 엘크루 박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빠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콘서트장에서 봐요. 고마워요. 콘서트장에서 봐요. 안녕.